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로 오늘장 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 대응할지 알아보죠. 김문석 하우 투 인베스트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모멘텀들을 좀 활용하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올라서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키프로 사태 불고 해외 증시가 낙폭 축소했다라는 소식과 또 어제 한국 증시가 이 부분에 좀 미리 과민 반응을 하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이틀째 급락했던 삼성전자의 급반등이 현재 지금 증시에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키프로스 관련된 부분이 현재 지금 표결이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일단 19일 오후 4시로 지금 다시 예정이 잡혔습니다만은 또다시 뭐한 차례 더 연기될 수 있는 유로존 관련된 불안 요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또 이번 주부터 지금 일본은행의 이제 신임 총재 이 구로다 총재 체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시장에서는 또 일본의 어떤 무기한 양적 완화 시기가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한미연합훈련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에 또 무력 도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올라서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불안할 때가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식을 좀 싸게 살수 있는 찬스란 관점에서는 여전히 2차선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 기회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 관점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수 민감도가 좀 낮은 이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월 달 들어서 이 국내 음식료업체를 포함한 이 내수 기업들이 아주 발빠르게 지금 가격 인상을 지금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막 가격 인상 효과가 일단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봄철과 여름철 이 계절적 성수기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 쪽의 관심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내수주 쪽에 관심을 갖자고 하셨고,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예,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주로 소개드릴 기업은 국순당이라고 하는 막걸리 제조업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세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우국생이나 또캔 막걸리죠. 아이싱 등을 좀 신규 출시를 하면서 이 시장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가격권에서 우리가 이제 국순당의 좀 매력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지금 주가가 이제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과 우리 이번 달 3월 초에 이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 보고 있는데요. 최근 다행스럽게도 연기금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물량을 안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계절적 성수기를 앞둔 한 단계 레벨업 과정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순당의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은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이 국순당 주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일단 자기 자본 이익률이 크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업체입니다. 자, 국순당의 일단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계절적 성수기 진입한 시점입니다. 2001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제 국순당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계절적 성수기 시기에 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매번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2001년부터 최근까지 한 12년 정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네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8번 정도 일단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던 특징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3월달 이후에 주가 강세를 드러났던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PBR 1배 미만에 있는 가격권에서 일단 어느 정도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중단기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저평가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국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순당의 재무제표를 제가 가볍게 살펴보게 되면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 2,000억 원에서 이 부채를 뺀 자본총계가 한 1,8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보다 어떻게 보면 자본총계가 더 높은 수준인데요. 이 중에서 현금 자산이 한 600억이 좀 넘어간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일단 주가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도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관 매수세가 급증한 상태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작년 4, 4분기에 기관 매수가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온 이후로 최근에 기관들 펀드 한 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국순단 쪽으로는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특히 3월 달에 지금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 효과가 일단 올해 좀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기관들의 물량이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아무튼 기관들 전체적인 물량은 들어왔다가 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주체가 됐던 부분은 일단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보험권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최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험권에서 다시 국순당에 대한 순매수 규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 달 이후로 지금 시장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히려 국산당의 주가는 주가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좀 차별화된 수급 개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은 일단 가격 인상 효과나 이 계절적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좀 더 순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PBR 기준이 지금 순자산 가치가 주당 한 1,300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내 주당 청산 가치 1,300원 정도는 무난하게 좀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국순당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내수주 가운데 국순당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